부모입니다. 인디언 도끼라고 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게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 이게 1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니까 39,900원이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 19만원에 파는 그 사이즈와 같은 겁니다. 이게 700g짜리고요. 고기가 거의 한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샀습니다. 짧게 잘라둔 거를 샀어야 되는데 너무 긴 거를 샀어요. 이게 후라이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큰일 났죠. 저는 오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븐에 구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처럼 잘못 사서 뼈를 이렇게 길게 달고 나온 걸 사신 분은 후라이팬으로도 드실 수 있어야 하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후라이팬으로 해보긴 해볼게요. 이거를 혹시 사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놓은 거 사세요, 뼈를. 일단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물에 담가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더니 해동이 다 됐습니다. 비닐은 다시 쓸 거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서 물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핏물을 좀 이 기름 같은 거는 좀 잘라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구워서 이거는요 잘라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구운 다음에 이걸 잘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간을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게 바베큐용 이게 소금이 있어서 바베큐용 소금에는 이렇게 향신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겠습니다. 듬뿍 넣습니다. 좀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고기가 두꺼워서 이렇게 소금을 넉넉히 넣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절이는 게 좋아요. 올리브오일이나 아니면 없으면 식용유라도 괜찮습니다. 뒤집어서요. 이렇게 소금을 넉넉히 뿌려서 이렇게 구웠더니 소스 없이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금 안 찍어 먹어도 될 만큼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집니다. 자, 기름을 바른 다음에요. 다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감자를 껍질째로 깨끗하게 씻었고요. 이렇게 눈은 좀 파냈습니다. 이렇게. 깍두기처럼 썰겠습니다. 감자를 후라이팬에다 구울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조금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됩니다. 한 3스푼 정도 넣었고요. 기름은 감자 굵은 거 한 개. 일단 감자 전체에 기름을 이렇게 발리도록 해주고요. 소금은 약간 간이 될 만큼 해주겠습니다. 약간만 넣고요. 후춧가루 조금 뿌려줍니다. 근데 불은 아예 이렇게 약하게 넣겠습니다. 이러면 타지 않고 있거든요. 뚜껑을 덮어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있으면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다 익거든요. 그러면 이제 뚜껑 열고 불을 조금 세게 해서 조금 더 바삭 구워주면 됩니다. 감자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편하고 잘 익어요. 구이 같은 느낌이 들게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아주 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걸 이제 구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게 너무 커서 후라이팬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손잡이거든요. 근데 이 손잡이를 익히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제 뭐 생고기 붙은 채로 이렇게 상에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가스레인지 조금 때를 각오하고 이 손잡이만 이렇게 좀 여기다 구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만 구워줍니다. 불 세게 해서 이렇게 빨간 고기만 안 보이게 직화 냄새가 완전히 끝내줍니다. 고기 냄새가. 자, 이렇게 손잡이 부분은 다 익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구울 겁니다. 기름은 식용유 두르시면 돼요. 올리브유는 연기가 나서 센불에 구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닥 전체에 기름이 이렇게 깔릴 정도로 자글자글 구워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둘러질 정도로
불이 세지면 고기를 넣겠습니다. 강불입니다. 여기 칼집을 냈기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바닥에 닿입니다. 센 불로 지글지글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목걸이도 돌려가면서 구워주고요. 한쪽이 바삭거릴 때까지 구워주겠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좀 갈색으로 빳빳하게 바삭하게 구워줬습니다. 소금 전혀 안 익었습니다. 겉만 익었거든요. 일단 겉을 바삭 익힌 다음에 소금 조금 더 익혀서 저는 적당하게 익은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뜨거운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덜 익은 부분은 기름을 이렇게 뜨거운 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앞뒷면이 다 바삭하게 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눌러보면 물컹 물컹 물컹해요. 이러면 속이 전혀 안 익은 거고요. 핏물도 뚝 떨어지게 드시려면 지금 드시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익히고 싶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익히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불을 약하게 낮춰서 이제 속을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물컹한 상태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상태, 그 정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라서 밑으로 꾹꾹 더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기름. 자, 이제 눌러보면 처음에 물컹물컹해서 약간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요, 여기 버터를 안 넣으셔도 돼요. 이대로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버터 향을 조금 입혀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을 조금 세게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버터를 입혀주겠습니다. 여기에 까만 게 그거예요. 바베큐 소스에 있던 향신료거든요. 여기 향신이 이렇게 타서 까만 겁니다. 이렇게 긁어내고 드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약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불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한 5분만 덮어두겠습니다. 이게 고기를 잠시 식게 놔두겠습니다. 우리 애는 그냥 소금을 더 좋아해요. 근데 오늘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거의 안 찍어 먹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 홀스 레디시입니다. 여기다가 요 소스를 혹시 드실 경우에는 식초와 설탕을, 식초와 같은 양의 설탕을 넣습니다. 식초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자, 홀스 레디시 한 스푼.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는데요. 그냥 드시면 좀 짭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맛이 났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감자 한 개가 많습니다. 강낭콩을. 이렇게 큰 접시가 없으면은 이렇게 도마 위에다 썰어서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아래쪽으로 핏물이 이렇게 고여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기름이랑 핏물이랑 같이. 이거는 이제 기름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기름이 좀 많은 거는 좀 잘라내고요. 자, 뼈는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고기가
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새우살, 갈비살, 이거는 그 등심, 이거는 새우살 따로따로 한번 잘라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익은 걸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핑크빛 또는 핏물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먹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갈비살 이렇게. 자, 약간 핑크빛 또는 이 정도. 발사믹 식초와 요거 홀스레디시 소스하고 다 됐습니다. 한 개만 맛보겠습니다. 소스를